안녕하세요. 세운병원 도수치료실입니다. 요즘 오다리나 휜다리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오다리나 휜다리는 심미적 목적뿐만 아니라 나중에 관절염 예방을 위해서도 교정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간단한 운동들을 통해서 오다리를 곧게 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크로스 레그 스트레칭입니다. 뻣뻣하게 굳은 고관절과 다리 전체를 크로스 동작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스트레칭하는 방법입니다. 균형을 잡기 힘드신 분들은 옆에 의자나 도구를 준비해 주시고 두 다리를 정면에 놔두시면 됩니다. 스트레칭 하고 싶은 첫 번째 다리를 본인의 앞과 바깥쪽으로 내뻗어 주시고요. 무릎은 구부러지지 않도록 쭉 펴서 준비해 주세요. 골반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면을 향하도록 준비. 양손으로 의자나 도구를 잡은 뒤 엉덩이와 다리가 최대한 늘어나도록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이렇게 10초를 버틴 뒤 천천히 엉덩이를 조이면서 일어나고 다섯 번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엉덩이와 다리가 늘어나지 않고 등이나 허리가 구부정한 자세로 내려가게 되면 스트레칭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주의해서 진행해 주세요. 두 번째 동작은 공을 이용한 힙 스퀴즈 동작입니다. 약해진 허벅지의 안쪽 근육을 강화해서 바깥쪽으로 빠져있는 무릎을 안쪽으로 모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다리는 본인의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벌려서 준비해 주시고요. 양쪽 발가락은 바깥쪽을 향하도록 돌려주세요. 벌어져 있는 허벅지 사이에 말랑이는 공을 끼워서 준비해 주시고 이 공을 쥐어 짠다는 느낌으로 꾹 눌러서 몸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이때 허벅지 안쪽의 힘으로만 공을 조이는 게 아니라 엉덩이도 같이 조여서 몸이 곧게 펴질 수 있도록 유지해 주시고 10초를 버티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다섯 번 반복해 주세요. 세 번째 동작은 단단한 공이나 도구를 이용한 교정 운동입니다. 오다리이신 대부분의 분들의 발바닥이 바깥쪽으로 휘어져서 체중이 바깥쪽으로 쏠려 있는데요. 이 쏠려진 체중을 중앙으로 옮겨 놓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의 안쪽 복숭아뼈 사이에 공을 하나 끼워 주시고 두 다리는 11자가 되도록 준비해 주세요. 균형을 잡기 힘드신 분들은 옆에 의자나 도구를 놔두고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공이 빠지지 않도록 꽉 잡은 상태에서 까치발을 서고 5초를 기다리시고 공이 빠지지 않도록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한 번 하실 때 5초씩 10번 반복해 주세요. 운동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나요? 틀어진 무릎과 발목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약해진 근육들을 써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조금은 힘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틈틈이 시간 나실 때마다 반복하신다면 다리가 곧게 펴지실 수 있습니다. 오다리 교정 운동 세운병원과 함께 노력해봐요.